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베스타리그 1대0으로 전택 선수가 준결승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맵. 전택 선수가 진짜 강한 그 맵입니다. 이 맵 네오 기오틴에서 이은열 선수도 떨어뜨리고 4강에 오른 전태규. 아, 나준 선수도 첫 경기 패배 2부 좀 자신 있는 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 분위기가요. 이 맵에서 진짜 나준 선수가 뭘 할지 모른다는 점이 전태규 선수한테는 아주 강한 압박인데, 일단 그래도 1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는 그 압박으로 더 어느 정도 해방이 됐다고 보고, 나준 선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소위 결승감 선수인지. 그렇죠. 지켜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네오 기오틴. 또다시 대각선이네요. 참, 전태규 선수. 예, 네. 위치는 정말 좋게 나옵니다, 계속. 참, 진짜 그, 이윤열 선수가 경기할 때 딱 이렇게 나오더니. 그렇죠. 이야, 진짜. 예, 전태규 선수가 진짜 아침에 액땜을 많이 했나요? 전태규 선수 한시입니다. 한시 전태규, 그리고 7시 나도현, 이렇게 대각선. 이 경기 역시 마찬가지의 위치, 대치예요. 그러면 이 맵 좀 더 지켜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이 기오틴에서 제가 그런 말씀도 몇 번 드렸잖아요. 일단 초반만 넘기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그 노스텔지아에서의 어떤 센터를 지키고 있는 지형, 구조물 이런 것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만 넘기면 테란이 유리한 수도 있는데, 예, 이랬더니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또 테란을 옥죄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테란 일단 초반만 넘기는, 일단 초반만 넘기면 좋아지니까 일단 초반만 넘기는 이런 플레이를 하면은 그 플레이가 고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옵저버를 띄워야 하는, 일단 무조건 뭘 해야 되는 이런 게 없어져요. 프로토스가 일단 초중반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되고 테란 한 가지밖에 없고, 네. 이게 오히려 더 프로토스에게 어떤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는, 예,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태규, 홍명보 선수가. 아, 예. 이거 사이즈 잘 맞추셨습니다. 두 분의 해설이 연만 계시네요. 캐스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예. 한 명 해설위원은, 예, 차범근 씨죠. 네. 엄지경 씨랑. 캐스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번은, 예, 네. 파일런 지으면서 비비면서 들어가겠다는 의도였는데, 네. 예, 실패죠. 네, 저게, 그, 이 전태규 선수하고 같은 팀인, 조병호 선수가 이 맵에서 한번 성공하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거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도를, 예, 한번 해봤습니다. 뭐 하나 했습니다. 예, 그 참, 뭐 다른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스와 테란의 관계에서 위치라는 건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대각선의 상태라면 다시 한번 상대의 진영을 발견했을 때 나도현 선수는, 예,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나도현 선수가, 예,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꾼 수도 팩토리 들어가겠죠. 일꾼 수도 무지 적고, 예. 아,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듯. 사람이 어떤 선입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분장실에서 제가 심리전에 말렸어요. 이재균 감독이 아주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나올 것입니다.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16강, 8강 이렇게 가면은 그런 작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도. 좀 적어 보이거든요, 진짜. 어? 한번 저 뭔가가 나오나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니, 지금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주 정상적입니다. 예. 별거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거의 무슨, 예, 최면에 걸린 듯한. 예. 예, 문제는 이제 그, 1차전 노스텔지아에서도 대각선 나와서. 예, 그리고 지금, 강제적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나도현 선수의 일꾼이 하나 지금 가 있죠. 네. 예, 센터에서 붙여, 예. 뭐.
저기다 예 팩토리 짓고 예 벌처 활용해서 프로 잡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어쨌든 그 1차전 노스텔지아 대각선 경기에서 힘싸움 펼쳤는데 그런 어떤 그 이번 경기에서 대각선이요 그나마 낫습니다. 앞마다 가스 있으니까요. 네. 이거 찬찬히 들리고 있는 선택이 선수고 아 저 또한 그 미님의 유심히 보게 되네요. 아유 네. 이재훈 감독이 허튼마라는 그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예 전태규 선수 로버트 스퍼실리티 안 가고 게이트웨이 들렸죠.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 투팩토리 상황에서 어떤 강력한 조이기를 아~ 예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예,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 가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마던 선수가 혹시 베럭스 하나 정도를 이렇게 숨겨 짓고 예, 타이밍 머린 탱크 러시 같은 걸로 승부를 볼 수도 있다. 예.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면 로보틱스는 약간 늦추는 쪽이 낫죠. 그렇죠. 옵저버를 예. 포기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상대 초반이 어떤 치즈러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맨 나도 선수 그런 것을 준비해봤을 확률이 이렇게 높긴 높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반대로 나도현 선수는 예 제가 볼 때 원팩 더블 커맨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입고 잘 막아 놓습니다. 나도현 네, 선수. 굉장히 뭔가 좀 아주 이 도박적인 거라도 한번 나도현 선수가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은근히 지금 보면은요 그냥 무난한 두 선수 네. 힘싸움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가장 그냥 이 맵에서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할 때 가장 그냥 평범하게 할 법한 플레이 입구 방어를 좀 튼튼히 하면서 이 맵에서 꼭 무조건 일단 옵저버를 뽑지 않아도 되는 프로토스가 닥스템플러를 활용해서 입구를 뜨는 플레이를 할 수 있기 일단 레이스를 뽑네요. 네 지금 셔틀 쪽은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태규 선수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뭔가 필살 플레이가 저 레이스는 아닐 테고 예, 예 저건 원팩 원스탑 보트였는데 예. 드랍십도 아니고 레이스 거기에다가 예 어떤 원 커맨드 센터 그 앞마당 더블 커맨드의 타이밍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글쎄요 언덕 탱크 같은 걸로 상대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프로토스가 셔틀로 실어 나를 수가 있으니까 예, 정말 그 레이스가 그 언덕 탱크를 좀 호위를 해주면은 셔틀로 뭐 실어 나르는 플레이가 좀 까다로워지기는 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현 선수가 커맨 센터 늘리는 게 아니라 팩토리 또 늘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벌처 탱크로 그냥 조이기를 시도하겠다는 얘기고 그 조이기를 뚫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셔틀을 예, 저 레이스로 잡겠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 컨트롤을 요하는 플레이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은 일단 에드온을 달고 나서 다시 뽑는 걸 보니까 레이스를 모으는 게 아니라 드랍십을 뽑는 것 같고, 만약에 레이스를 더 모으는 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저 에드온이야 뭐, 클로킹 개발을 위해서 붙인 걸 수도 있긴 있으니까요. 네. 원래, 근데 지금은 드랍십 같습니다. 예. 그러니, 맞네요. 빌드타임. 나도 그렇고 드랍십 하나 뽑았고 레이스 하나 드랍십 하나 순서대로 뽑았어요. 네, 나도현 선수 어쨌든 나도현 선수의 지금 현재 플레이는 예,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네. 팩토리 3개째 이 시점 열고 벌처는 앞에 한번 찔러버려 나가고 정찰대는 나가고 전태규 선수는 확정기지 건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드랍십에는 예, 투탱크를 태우겠죠. 네. 아마도 벌처로 유인을 하고 투탱크로 예, 공략하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레이스가 예, 그 뭐 셔틀로 실어 나르는 실어 날라서 저 언덕 탱크를 막는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견제해주기 위해서 예, 준비된 유닛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를 그런 의미에서 일단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12시 부근에 뭐 나름대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나 짓고 탱크 여기다 올려놓고 벌처를 실어가지고.
보내겠다. 근데 전태규 선수가 그 나대현 선수 생각보다는 지금 예 나대현 네. 선수의 입구 쪽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전태규 선수가 좀 늦게 멀티를 하긴 했거든요 지금. 자 전태규 선수가 그래 뭐 다른 작전해 그럼 나는 바로 뚫는다 준비거든요. 자 탱크에 일단 탱크 무너지면 탱크 무너지면 입구 뚫리고 드래곤 다 들어옵니다. 탱크 열렸어 입구 일구 구조 개방이 됐고 오히려 지금 나대현 선수가 위기예요. 나대현 선수 다른 작전 준비하다가 본진 쪽 방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입구를 열렸고 입구 열렸고 계속 피해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나대현 선수 저 탱크 어떻게든 지켜야 되거든요. 네 탱크 벌써 출력은 붉은색 나도현 과연 본진 탱크 깨졌어요. 탱크 깨졌어요. SCB밖에 없습니다 본진 쪽에. 이거는 힘들어요 나도현 선수. 네. 본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12시에서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오더라도 본진의 피해를 어떻게 추가 병력 계속 보내고 있죠. 네 그래 나대현 선수 일단 상대편 신경을 분산시켜요. 뒤를 치기는 칩니다만은 팩토리 예, 전태규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피해를 많이 주더라도 자기 자신이 본진에서 입은 피해에 반 이상 피해 주긴 됩니다. 이거는 탱크 나오자마자 다 잡힙니다. 그리고 드라곤 6개 드라곤 6개까지 오면은 추가적으로 추가 병력까지 지금의 6개 뒤 6개 10 아시죠? 12기를 어떻게 막죠? 이거는 끝났죠. 추가 병력 오자마자 준비에 거기 포기합니다. 도현 깊은 한숨 쉬는데요. 기대형 상황이거든요. 네, 표정 아주 안 좋습니다. 나도현 선수. 전태규 선수가 그냥 테란한테 9승 2패에서 11승 2패가 됐는데 진짜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테란에게 강한 프로토스네요.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전략적인 플레이 나오자마자 힘으로 본진 뚫고 한복단원까지 받아내는 게 전태규 3대0으로 끝낼 듯한 기세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